총 4명 남아있는 상황. 요신홍 선수는 저거 일어서서 와야 되는데. 아니 일어서서 오든지 아니면 국상대가 있어서 빨아야 되는데 너무 아니랬죠. 마지막 세트예요. 3세트까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1, 2세트는 기본 룰, 토요일은 1인칭 솔로, 일요일은 1인칭 듀오로 진행을 하고요. 3세트는 매주 룰이 바뀝니다. 제가 하고 싶은 혹은 투표 혹은 여튼 다른 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비행기 방향 8시부터 1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센터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퍼질 것 같습니다. 끝부분 라인에 있는 뭐 자키, 밀타 파워, 그리고 노보 이쪽 라인에는 선수들이 많이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굉장히 고루고루 선수들이 퍼질 것 같습니다. 자기장은 일단 북쪽을 향해서 잡혀있는 상황, 서버니 그리고 로족 야즈나에 간 선수들 굉장히 자리가 좋겠고요. 만나나요? 만날 것 같은데요. 사이가거든요. 사이가 AK면 이거 당연히 사이가가 이기죠. 거기다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거든요. 보세요크 선수도 문이 열린 걸 보면 다른 선수가 있는 걸 알 텐데요. 그냥 올라가면 죽어요? 그냥 올라가면 죽습니다. 솔로 특히 안개 맵에서는 이런 변태 같은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근거리. 아! 헤드샷! 한발 컷! 정말 공포게임이거든요. 배틀그라운드 1인칭 솔로 안개 맵은 공포게임의 집약체예요. 진짜 초보분들이 특히나 무서워하는 진짜 공포게임의 집약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1인칭을 진행하는 이유도 그렇고 거기에 솔로에다가 안개 맵을 진행하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 고통을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게 이제 중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여자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하하. 펌프 조심해야죠. 팡! 어! 백터! 아, 펌프 쏜 거 같은. 펌프 못 쐈네요. 쏴보지도 못하고 백터가 선진 입으로 쏘는 거에 우선권을 들고 와서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 첫 번째 목숨. 아! 무기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야팔크 선수. 아! 잔이네요. 아, 잔이네요. 총도 맞았는데. 보급품 먹은 건가요? 아니죠. 보급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보급품 여기 과연 뭐가 들어 있을 것인가? 빠바밤. 에미사. 아, 노베율 에미사. 석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에미사로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에미사 나쁘지 않아요. 에미사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배율을 안다는 거 보니까 배율을 갖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야팍 선수 이전 눈잼스부터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점점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 모두 들어와야 되고요. 밀배 쪽에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전투 중. 시청자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 아닙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안개맵에서 이런 담력을 키워두면 좀 솔로 플레이할 때 저기 깜짝하게 튀어나와도 정확한 에임을 통해서 상대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 결코 저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디피에스 8일 선수도 뭐 차 타고 가고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일단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딱히 첫 번째 자기장에서는 자리를 잡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굳이 당장 자리를 잡기보다는 센터 근처나 아니면 라인 근처를 좀 갈그면서 근처에 있는 선수들을 잡고 최대한 일단은 파밍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류탄 투척. 아! 수류탄 아니죠? 성광 같은데요? 수류탄인가요? 수류탄 연막이네요. 모양이 수류탄이 아니었었는데. 오, 진입을 합니다. 오, 연막을 뿌리고 어그로 진입을 하는 소리. 펌프 장전 한방. 아, 펌프 두 발이 빗나갔는데 이깁니다. 아, 더백. 아, 더백 에임. 이게 또 더백. 이게 봤죠, 봤죠, 봤죠. 카오팔 한방 노려야죠. 파밍할 때 헤드. 어, 못 봤나요? 어,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거 봤겠죠? 이거 못 보면 말이 안 되죠? 아! 한 방만 더. 오케이! 레드 데어비 선수 깔끔합니다. 아, 먹지 않고 그냥 빠지는 선택? 아, 살짝 빠졌다가. 어? 이거 두 명의 선수가 총소리 듣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야의 선수 아까 굉장히 좋은 샷발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아, 이거 안개맵이라서 제가 위치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생각. 어, 이건 봐야죠. 이건 봐야죠. 이건 못 보는 게 말이 되나? 못 봤나요? 이걸 못 봤나요? 그럼 양각? 네, 이렇게 되면 양각 포지션인데 뭐 일단 1대1 상황에서 그냥 바로 졌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를 임했기 때문에 앞에 돌을 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전투를 해서 일단은 깔끔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보급 먹고 누가 뺀 것 같은데요. 보급 먹고 뺀 선수 한번 보죠. 과연 뭐가 나왔을지. 에미사를 얻었네요. 아, 차 갖고 가다가 뒤집었죠. 센터를 먹는 것보다 외곽을 도는 게 좋았던 게 좀 더 안전한 그런 걸 위해서 공략들이 대부분 외곽을 타라 그런 공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공략들을 보고 대부분 아, 외곽 타면 좋구나 해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중앙 쪽을 점령을 하는 쪽이 더 전투의 싸움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외곽을 타는 거는 이제 전투의 중앙으로 들어가도 전투에 휘말릴 염려는 있지만 중앙 근처에 있다는 어디가 있다는 근처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이제 외곽을 타면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만 봐도 지금 한 100m 간격에 지금 두 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개 맵이라서 더 특별히 그런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냥 밝은 맵이라도 생각보다 근처에 어디선가 적기 내 뒤를 노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로 먼저 들어가면 그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수를 깔끔하게 처리만 할 수 있다면 밖에서 들어오는 선수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 이 선수는 힘들 것 같네요. 이번 생은 여기까지지 않을까. 붕대 빨고 있는 거 보니까 구급상자도 없는 것 같고 차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이미 희망도 없기 때문에 파밍을 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예. 차량이 있긴 한데 이 차량은 뭐 연료가 없는 건가요? 왜 안 타는 거죠? 구급상자 없죠. 붕대 빨고 있는 지금 이런 피해서 구급상자를 안 빨고 붕대 빨고 있는 선수들을 살아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멀어요. 아, 여기 자기장이 야스나야 쪽으로 자기장이 걸치네요. 이렇게 되면 숨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밑에 차의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 자리가 좋은 곳이 여기 집 3개? 2평 집 3개 붙어있는 여기가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 부분 여기 위쪽은 다 이거 송전탑이거든요. 집에 쪽으로 들어가기는 안갬맵이라서 조금 나중에 나와야 되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선수들 많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선수는 곧 죽을 것 같고요. 보러 가서 예, 아주 처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알파스 게임즈 선수도 아, 자신의 차를 터뜨리고 잘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체감을 했죠. 희망이 없죠. 아, 자기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자기장을 생각을 못해서 죽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기장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자기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까지 딜이 센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러면 나중에 자기장을 분명히 배틀그라운드 아니 블루홀 측에서 손을 본다고 했었는데
딜을 더 세게 하거나 뭔가 조치를 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약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기 장이 굉장히 아프다, 굉장히 적어낸 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 장 밖에 있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IW위치 선수, 아까 좋은 샵을 보여줬던 선수죠. 근처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영키들, 아깝게 2세트에서 2등을 했던 영컬팅 선수. 아, 카고팔, 들었죠? 3레벨 되긴 하지만 그래도 카고팔 조심해야 돼요. 한 대 맞으면 많이 아파요. 일부러 저거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거 쏘면 안 됩니다. 원래 저런 걸 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상대가 가만히 있다네. 상대가 이제 나를 쏘고 아니 다른 사람을 쏠 때 그 타이밍에 딱 쏴야 되는데 이거를 딱 잡아내네요. 아, 코리아 박스 선수, 이 뭐 다른 쪽에 있는 선수네요. 아, 안개맵 조심해야 돼요. 요 누웠어요. 발소리 들었을 건데요. 아! 이거를 먼저 봤는데 피도 많고 먼저 봤는데 자리도 좋았는데 이거를 죽어나가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야스나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많고요. 센터 쪽으로 다시 자기장이 좁혀집니다. 슈퍼 머록 선수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급품 먹은 보급품인가요? 안 먹었네요. 그러자 이놈의 망할 그러자. 그래도 AR 조무사인 AK보다는 낫긴 하죠. 아, 후라이팬에 막아줬는데 자기장 밖에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죠. 이번 자기장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거 멈추면 좀 아픈.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먹을 거 급상자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번 자기장 멈추면 거의 한 10보 1 급상자 해야 되거든요. 누울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드럽게 아파요. 피가 이런 거 보세요. 누우면 안 되죠. 절대 누우면 안 됩니다. 앉으면 앉았지 눕는 시간이 거의 두 틱 정도 딜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눕고 일어난 시간이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갈 수 있는데 너무 빠르게 먹는 것이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갈 수 있어요. 굳이 안 먹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먹고도 아니요 저기요. 이거는 좀 늦었 나갈 수 있네요. 일단 나옵니다. 차량까지 있어요. 이거 차량 타이어 안 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대져 있는데 차량이 그냥 대져 있다. 사람이 없고 그러면 꿀이죠. 정말 꿀이죠. 진짜 소음기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진짜 소음기 퍼져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좋은 자리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리 진짜 좋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 정말 꿀일 텐데 왜 아무도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스네 안에 있는 선수들은 그냥 계속 안에 있으려고만 하고 굳이 나갈 생각을 안 하죠. 생각보다 자리가 나쁘지 않을 텐데. 이거 자기장 아프죠? 막틱! 판단이 약간 애매했어요. 일단은 제가 말했던 자리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저기를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아파트에서 나오는 애 다 뚜까 팰 수 있어요. 물론 뒤편에서 들어오는 애들 견제하긴 힘들긴 하지만 이거 저기 먹고만 있으면 자리가 굉장히 좋은데 아무도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갈라이팬이 막아줬는데 이거를 일단 누워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나무 밑둥 때문에 저게 너무 각졌죠? 너무 과감했죠 이거네. 살곤 선수 샷발 좋습니다. 우라늄? 아닌데? 우라늄 맞네요. 우라늄 선수 6킬. 어디 있는 선수인가요? 여기 있는 선수네요. 자기장 좁혀오고 있습니다. 야스네 안에 있던 선수들 거의 다 나와야 돼요. 이거
결국엔 최종적으로 풀밭 싸움이거든요. 이거 집 먹고 있는... 진짜 여기 들어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하네요. 자리가 정말 괜찮은데 진짜 암흑이에요. 암흑. 어우, 샷발 좋죠? 점사 같은데 잘 쏩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제가 말했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안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해두는 게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관전 모드라서 조금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인게임에서 플레이하는 분들은 좀 더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에 내가 샷건 들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 있다가 걔들이 싸우면 들어가자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일단 우라늄 선수를 먼저 움직여서 들어가도 되는 상황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 안 보이죠? 진짜 안 보여. 어, 봤죠? 이건 무기띠. 어. 헬리아 선수 펌프, 아, 더블베를 들고 있습니다. 요신홍 선수는 저거 일어서서 와야 되는데. 아니. 아니. 일어서서 오든지 아니면 구급상자가 있어서 빨아야 되는데 너무 아늘했죠. 저기 다른 사람이 이제 앉으면 볼까봐 저렇게 온 것 같은데 최소한 틱은 계산을 하고 왔어야 됐는데 너무 아니랬어요. 일단 세 선수 모두 아까 뭐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선수들인 것 같은데 일단 자기장 마지막 자기장이에요. 우라늄 선수는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아, 헬리아 선수 떡배로 깔끔하게 한 명 처리합니다. 살곤 선수도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 명 선수 위치 파악이 됐겠고요. 헬리아 선수는 살곤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마지막 자기장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약간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두 선수 모두 약간 신중까지 기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장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깠는데요? 아! 수리탄이 여기 박힌다는 거는 이제 왼편에 있다는 건 확인을 하죠. 헬리아 선수는 대충 알거든요. 아! 맞았어요? 아, 이거 맞았는데 아깝죠? 맞았는데 함부로 진입하긴 좀 그렇죠? 오. 아, 근데 더블 배럴 대 M4 사이가인가요? 뒤에 메고 있는 거? 뒤에 메고 있는 것도 뒤에 메고 있는 거 사이가 아닌가요? 사이가 소원계 같은데요? 마지막 자기장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치킨이나 먹고 있지. 수류탄 몇 개죠? 살곤 선수? 수리탄 핀 뽑는 소리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아! 떡배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았어요. 이 정도 거리라도 떡배 진짜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일단은 떡배가 있던 걸 확인했어요. 일단은 떡배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살이지 않을까. 양쪽 벽을 끼고 양 선수 모두 있는 상황. M4 대 M4네요. M4 한 명은 M4 사이가 한 명은 M4 떡배 수리탄 오른쪽으로 수리탄. 오! 한 번 더. 너무 멀리 던지네요. 두 선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장은 좁혀집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곧 있으면 자기장 15초 자기장 뜨겠네요. 15초 자기장. 아! 잘군 선수! 그 하지만 떡배 들고 있거든요. 헬리아 선수 떡배 들고 있어요. 떡배 있거든요. 5초 남은 상황. 아 근데 거리가 생각보다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진입을 하지 않는 이상 두 대 맞춰도 이 정도에서는 안 죽어요. 적어도 한 칸은 가야 됩니다. 아 이거 그냥 버티는 선택하나요? 아 버티는 선택하네요. 빨 수 있거든요. 마지막 자기장 맞아도 버틸 수 있어요. 구급상자 계속 빨 수 있습니다. 드링크만 빨려 있으면. 아 근데 드링크가 아 이거 드링크 안 빨려 있으면 붕대로는 못 버티거든요. 아 노잼사. 구급상자가 여러 개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무 무리한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살곤 선수가 루리웹 치킨이닭 눈잼스 8회 3세트 1등을 가져갑니다.